그것은 틀렸음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보고 있는데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요.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거래요. 혼자선 건널 수 없지만 셋이 힘을 합치면 건널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. 여기선 뒤에 두 명이 들어주고 여기선 앞뒤에 두 명이 들어주고 여기선 앞에 두 명이 들어주면 어때요? 쉽죠?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. 먼저 세 명 다 같은 몸무게, 통나무의 밀도도 균일하다고 해보죠. 뒤에 두 명이 통나무의 무게와 가장 앞에 사람의 무게만 버티면 되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통나무는 회전합니다. 통나무의 회전을 막으려면 가장 마지막 친구는 힘을 이렇게 주어야 하죠. 그래서 사실상 앞뒤에 두 명이 통나무에 매달린 것과 같아요. 그럼 가운데 친구는 통나무의 무게와 앞뒤 친구의 무게까지 견뎌야 하네요. 쉽지 않죠? 차라리 혼자 통나무를 들고 점프하는 게 낫겠어요. 팀원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이 쉽게 지나갔나요? 그럼 그곳엔 무거운 짐을 혼자 견딘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참 고마운 사람이죠. 커피라도 한 잔 꼭 사세요. 알았죠?